가장 쪽수가 많은 세무 한번 보시죠. 예, 우리 또 행악행법 외에 쪽수 많은 세무. 예, 작년에 19,000명 출원 인원 했고요. 요게 변수입니다. 선생님, 그 행정 사회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던 수치인데 이게 과연 세법 회계 순수 인원이 얼마나 될까? 그다음 이제 또 세법 회계가 또 워낙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제 세법 회계를 지금 70점, 75점을 잡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래요. 저도 과연 400점 넘을까? 400점 넘을까? 이게 굉장히 안 많이 넘을 늘었네. 수도 있지 않을까? 제 생각도 2021년 난이도라면, 같은 비슷한 난이도라고 하면은 80점 안 돼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단 뭐 공통은 최대한 벌어놔야 되겠죠. 그래서 뭐 공통은 뭐 250점 250. 목표로 공부하시고, 그다음에 이제 회계하고 세법이 워낙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건 뭐 70점씩 받는다 치고 그래도 합격하지 않을까? 그래서 이제 공통 250점 정도는 일단 무조건 일단 확보를 하셔야 되고, 전공 과목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. 근데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낮게 형성될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래요. 그것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. 예, 이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사회가 들어간 애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 치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 행정안. 세법 이렇게 많이 했죠. 예, 사회세법하고 사회 뭐 세법 많이 했죠. 예, 그러니까 행정안 뭐 사회를 거의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 합격한 애들이 거의 80% 정도가 사회 한 과목을 다 끼고 있단 말이에요. 거의 세법 회계를 다둘다 하고 온 애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세법 회계를 같이 이렇게 넣으면 컷은 더 낮아지겠죠. 낮았었어. 70점대 후반? 후반. 70, 평균으로 따지면 77, 8, 9? 거기서? 사부님 말씀대로 저도 국세연수원 출신인데 저희 반에 48명이 있었거든요. 예, 세법회계 둘다 선택한 합격생들 4명밖에 없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참 이게 세무는 인원이 줄어서 260명 줄어서 아쉽겠지만 그래도 전공과목 필수 되면서 괜찮을 거다. 예, 이렇게 생각 듭니다.